9.11에 도움을 요청한 36세 흑인 여성에게 셰리프 경관이 총격을 가하는 바디캠 영상이 지난 22일 공개됐습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경 경관들은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가스레인지 위에 두었던 물이 끓자 여성은 불을 끌어갑니다. 바디캠 시점의 경관이 뜨거운 물에서 멀어지라고 말하지만 여성은 무시하고 물을 버리려 합니다. 그러자 그레이슨 경관은 총을 꺼내 여성에게 겨눈 후 냄비를 내려놓으라며 고함을 질렀고 여성은 미안하다며 바닥에 냄비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머리에 총을 세 번 쏩니다. 총격 사건 몇 분 후 그레이슨은 다른 경관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Is there anything we can do for? Alright, I'm not even gonna waste my med stuff then. Is there only one? Where's the gun? No, she had a boiling water and came at me with boiling water. You shot her? Yeah. She said she was gonna rebuke me in the name of Jesus and came at me with boiling water. That's what all this is. I was standing right here. Alright. 30세의 션 그레이슨 경관은 지난주 대배심원에 의해 1급 살인 혐의 3건, 총기 난사 혐의와 직무상 위법 행위로 기소됐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 중입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경찰, 주 정부 및 검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그레이슨의 무력 사용 정당화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현재 그레이슨은 생가몬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해고됐습니다.